자, 이번 자시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제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설계, 데이터 베이스 또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용어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핵심적인 용어는 현실 세계를 추상화한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가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즉 추상화 작업을 한다는 게 핵심적인 용어고요. 오로지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관점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관계,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데이터에게 부여된 제약 조건 등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구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적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의 용어가 가끔 비교가 됩니다. 정보 모델링, 죄송합니다. 정보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을 가끔 비교하게 됩니다. 정보 모델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는 것은 데이터 모델링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정보의 구조가 주 산출물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정보 모델링에서 생성된 이 정보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오로지 데이터 관점에서, 논리적 구조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구조로 만드는 게 정보 모델링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서 도출되어 있는 이 정보 구조라는 산출물을 가지고 오로지 데이터 관점에서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둘다 공통점은 현실 세계를 추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도 그 종류와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링도. 그래서 순서는 개념적 모델링과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개논물이라고 하거든요. 개념, 논리, 물리. 이 순서가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독립성,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안시스팍의 3계층 구조인 물리적 독립성, 논리적 독립성. 그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구조되어 있는 그 독립성을 완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이 흐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건 참고로 일단 이해하시고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추상화 표현을 해서 ER 모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체 타입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ER 모델로 구현하는 거고요. 이때 개체라는 거는, 논리로 내려오면 주로 엔티티와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간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가 개념적 단계고요. 논리적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모델 유형에 기반합니다. 이 유형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 모델, 계층형 모델 또는 뭐 네트워크형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결정하게 되죠. 개념적 모델에서는 관계형인지 계층형인지 네트워크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단계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로 넘어오면 이 중에서 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가야지라고 결정하는 단계예요. 물리로 떨궈지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우리는 오라클로 가야지 하는 이런 DBMS와 관계된 제품군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물리적 데이터 모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개념 논리 물리가 해야 되는 그 흐름이 명확하게 이해가실 걸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